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차고지에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죠. 경기도는 철도형 유휴부지에 창업가들이 마음껏 꿈꾸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철이 지나가는 다리 밑 알록달록 특이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안산 고잔역 아래 자리 잡은 창업 공간 스테이션 G.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공간부터 스튜디오, 개방형 사무실, 회의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공모를 통해 13개 스타트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철도 교량 아래라는 조금 좀안 좋은 시각도 있을 수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경기도가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가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맺고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물 5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공간이 필요한 도내 스타트업이라면 최대 2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때 이러한 공간은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테이션 G가 세계 속의 스테이션 F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경기도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단절 등 도심의 장애물에서 희망이 싹트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스테이션 G. 사무공간에서 더 나아가 성장 단계별 창업 교육과 비즈니스 사업화 지원 등 창업 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